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칠하나 아빠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젓가락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큰애 쓰라고 만들어줬던 젓가락이 부러졌거든요. 사실 부러진 건 아니고요, 동생이 생기는 바람에 심리적으로 불안했는지 밥 먹으라고 준 젓가락을 잘근잘근 씹어서 빗자루로 만들어 놨거든요. 아빠 작업실에 빗자루가 필요한 건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효자네 효자야. 젓가락을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전에 만든 젓가락은 색온만 발라서 텍스처를 표현했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볼륨 있는 형태를 미리 만들고 그 위에 색을 바르겠습니다. 젓가락 끝에 구데타마를 만들 겁니다. 옷과 흙을 잘 개어 젓가락 끝에 올라앉은 구데타마의 몸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마스킹을 먼저 해서 필요없는 부분에 흙이 묻지 않게 잘 준비해 둡니다. 요즘 탄지로한테 카타칼 쓰는 법 좀 배웠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유용하더라고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전집중, 물의 호흡, 일회형. 찍긴 찍었는데 창피해서 두 번은 못하겠다. 흙반죽을 한 번에 두껍게 바르면 좋겠지만 필요 이상으로 두껍게 바를 경우 안쪽이 잘 안 마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번거롭긴 하지만 10개 여러 번 바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통 옷은 하루 정도면 도막이 형성되고 잘 마릅니다. 하루가 지나도 안 마르는 건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죠. 그걸 수습하기 위해 온도 습도를 높여서 옷질을 혹사시켜야 합니다. 어떻게든 마르긴 마르는데 표면에 얼룩이 생기거나 주름지거나 백화현상이 생기는 등 결과는 매우 참혹하죠. 울퉁불퉁 밤송이 같죠? 이제부터 면을 갈고 메우고 하면서 동그란 형태로 만들어 갈 겁니다. 보통 이 과정에서 크게 실수하는 게 하나 있는데 초반부터 완벽한 모양을 만들고 싶은 욕심에 생각보다 많이 갈아버리는 거죠. 갈다가 보면 이건 흙도 아니고 뭐지? 이런 느낌이 오는데 바로 나무를 갈고 있는 겁니다. 반은 갈고 반은 메운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진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 동그란 면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때요? 참 쉽죠? 오늘은 채색하는 날입니다. 투명옷과 알료를 잘 섞어서 색옷을 만들어줍니다. 구데타마가 계란 노른자니까 노란색을 만들어야겠죠? 면이 워낙 좁아서 처음부터 샛필로 그림 그리듯 칠해야겠네요. 색옷은 두 번 발라주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10개 발린 노란색 안쪽에서 검정색이 비쳐서 얼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그럴 리 없어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럴 리 있을 것 같게 느껴지지만 그럴 리 없습니다. 왜 뭔 소리야. 두 번째 색을 올리겠습니다. 표면을 고운 사포로 정리를 좀 해준 다음에 색을 칠하겠습니다. 색옷은 만들 때와 칠할 때, 말랐을 때의 색이 전부 다릅니다. 점점 어두워져 가죠. 우리들 인생처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옷이 안정되면서 색은 다시 밝아집니다. 우리들 인생처럼요. 오늘이 마지막 과정입니다. 이목구비와 윤곽선을 그려서 구데타마의 형태를 정리해 주겠습니다. 구데타마라는 캐릭터는 다들 아실 겁니다. 계란인데 축 늘어진 계란이죠. 첫째가 입맛이 없을 때 구데타마처럼 밥을 먹습니다. 우라가 치밀어 오르죠. 전용 젓가락이 생겨서 밥 잘 먹기를 이번에도 희망해 봅니다. 과일 이런 거 먹을 때는 또 옆 사람하고 말도 안 하고 먹어요. 밥만 녹여 먹어 아주. 아, 왠지 젓가락이 방구 낄 것 같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젓가락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이가 좋아했으면 하네요. 화면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만들어 놨으니까요. 가시기 전에 한 번만 누르고 가세요.